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왔습니다. 어제 미리 구매해둔 티켓을 들고 이제 탑승을 하러 갑니다. D12 여기서 타거든요. 혼자 놀이공원 가는 건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요. 저 완전 디즈니 빠거든요. 내가 또 가자마자 고속버스는 디즈니랜드 직항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요. 디즈니 먼저 들렸다가 디즈니랜드로 가는 버스거든요. 디즈니랜드가 작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입장 줄이야 이게. 저는 클룩에서 미리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해 왔기 때문에 요 QR코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일단 머리띠부터 하나 장만해야 돼서 샵에 가서 머리띠 골라보러 갈게요.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약간 젊은이 감성. 클래식한 것도 예쁜데. 이것도 귀엽다. 아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클래식이 베스트입니다. 귀여운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쇼핑만 하다가 하루 다 가고 있어. 너무 예쁜 게 많잖아. 돌돌이야? 먼지털이야. 미쳤다 미쳤어. 야 이 그릇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랜덤 배지 이건 하나 사야겠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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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성이다. 디즈니 성. 디즈니 성 구경 왔는데 사진 찍어주는 거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있어요. And now, I'm gonna use your camera. Okay. Okay. Only one shot. Okay. Okay. 와, 사진 찍었는데 진짜 얄짤없이 딱 한 장 찍어줘. 한 장 찍어주는데 한 장이 잘 나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봐. 아니, 이분 사진 되게 잘 찍어. 뭐야? 저 아저씨 너무 극한 직업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코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저 아저씨 완전 파워 2인가? 저게 가능하다고? 퍼레이드 하는 거야? 미녀와야수 탑승 시간 돼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는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어머 저거 너무 예뻐. 지금 대기 시간이 110분인데 저는 아까 전에 구매해둔 그 티켓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거. 예약됐다. 이렇게 앱에 뜹니다. 길이 저렇게 길거든요. 돈 주고 오니까 바로 입장이네? 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 안에 들어왔어. 우와. どなたかいらっしゃる? 갔다.
시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어, 우리 차차 왔어. 와, 이런 놀이기구가 다 있냐. 대박이다. 기념품샵이 있습니다. 봉주 뭔지 알죠? 보고 와서 뽕 딱 쳤을 때 이거 하나 구매해줘야 된다. 저 이거 해보려고요. 40주년 디즈니. 아 뜨거워. 와. 뭐 넘어가져야 돼요. 독도고 옛날 꿈이 놀이공원 만드는 거 같은데 놀이공원을 소유하고 싶었어. 놀이공원 너무 좋아해서.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요. 이렇게 귀여운 곳에서 또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아 귀여워. 디즈니랜드 돈 쓰는 기계야. 돈이 줄줄 나가. 피자. 식당이 이렇게 화려할 일이야? 대박. 미쳤지. 너무 귀엽죠. 귀엽지만 맛있진 않다. 엄청 인기 있는 어트랙션 중 하나라가지고 55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딴 때 평소에 비해선 짧은 편이에요. 아까 아침에 이거 80분씩 기다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신기하긴 한데. 다 우주로 이주했는데 급하게 막 탈출하면서 뭔 소리야. 지금은 그래요. 이번 촬영이 안 돼서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상 특급이 더 재밌는 느낌인데? 레일이 전혀 안 보여서 이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그 설렘이 좀 있는데 막 엄청 무섭거나 특출나게 재밌거나 이렇진 않아요. 또 놀이공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슈로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야 비싼 슈로스다. 아 내가 생각한 그 추로스가 아니네. 롯데월드에서 파는 그 추로스. 시나몬 팍팍 뿌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호소한
그냥 담백한 추러스. 어제 다이소에서 산 돗자리. 되니까 너무 느낌 있는 거 아닙니까? 스플래시 마운틴 저거 타러 갑니다. 오늘 여기서 제일 인파 많은 놀이기구거든요? 하지만 나는 15,000원이나 주고 패스트트랙을 끊어놨지롱. 이게 지금 대기가 2시간이거든요? 줄은 이렇게 긴데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그냥 빨리 간다고? 진짜 자본주의의 끝이야. 내가 만약에 부모가 있는 자식이면 이런 게 되게 씁쓸해. 아니 부모가 있는 자식이래. 자식이 있는 부모면 이런 게 굉장히 씁쓸할 것 같아. 우리는 왜 기다리고 저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니까 어머니 이러면 내가 뭐라 그래. 우리는 돈이 없고 저들은 돈이 많다 이래야 되나? 이거 다 졌습니다. 엄청 젖었어. 물 엄청 튀어. 아 제일 예뻐. 멋있긴 멋있네요. 밤에 공주들이 나오니까 좀 볼만하다. 난리 부르스다. 진짜 난리 부르스요. 와 나가고 싶어. 나가게 사람 너무 많아서 쇼핑이고 뭐고 이제 갈랍니다. 지하철에도 사람 엄청 많을 텐데 무사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주쿠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밤 10시인데 밥을 오늘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이래가지고 고기 좀 구워 먹으러 가려고요. 늦게까지 하는 고깃집을 찾았고요. 한국어 메뉴가 있습니다. 1인 화로가 있어서 구워 먹는 거예요. 이 포부터 다 있어요. 일단 우설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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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any? 아, no. It's okay? 아, 네.
네. 몇 가지 나라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랑 네. 냉토마토 네, 네. 그렇잖아. 아 남아비루 이게 우설이고요. 이게 아마 곱창인 것 같아요. 나 너무 많이 시켰는데 토마토도 나왔습니다. 저 우설 처음 먹어봐요. 우설이면 소 상구잖아. 우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순대 먹을 때 먹는 단 맛이에요. 식감이 되게 오독오독해. 아, 나 고기 너무 못 먹는데? 다 태우고 있어? 고기 못 구워서 불났어. 불쇼. 아, 계속 타이밍 못 맞춰서 다 태워 먹고 있어. 완전 싫어. 계속 이래. 아, 꺼라. 갈매기살이 횡경막인 거 알았어요? 갈매기살 가루열도 횡경막이라고 돼 있는데? 설마. 아, 솔직히 지금 속이 약간 좀 느글느글 하거든요? 김치를 7,000? 근데 김치가 5,000원이 넘거든요? 5,000원 요만큼 나올 거 아니야? 속이 너무 느끼해. 김치 시켰어. 겉절이네, 겉절이. 김치 겉절이요. 참기름이 안 들어갔다. 와, 많이 먹긴 먹었는데 5만원이 넘게 나왔네. 5,500에 55,000원. 혼자 55,000원어치를 먹었어. 제정신인가? 저는 이제 숙소 가서 잘 거예요. 안녕.